자, 우리 지금부터 AWS Educate를 교육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AWS Educate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게 될 것인가를 소개해드리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원가입은 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AWS Educate에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보게 됩니다. 이 화면은 학생들과는 다른 화면이고요. 그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화면은 여기 있는 AWS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. 여러분이 AWS Educate를 사용하게 되면은 AWS에서 크레딧을 제공해 드립니다. 그러면 이미 가지고 계신 AWS 계정에 크레딧을 세팅을 하면은 그 크레딧의 금액만큼 무료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 있는 AWS 어카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AWS 계정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Classroom and Credit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죠? 자, 이것은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제공할 때 학생들의 실습 환경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때 Classroom으로 들어가셔서 Classroom을 생성을 하시면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고요. 그 초대된 학생들한테는 1인당 최대 $50씩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학생들이 좀 헤맬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원하는 학생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관리자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클래스룸입니다.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관심이 많을 만한 기능이 여기 있는 클래스룸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수업 자료가 필요할 때가 많단 말이죠. 자, 그때는 get content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get content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. 그리고 professional developmen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교육자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식들,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AWS에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.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에 50%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. 뭐냐면 AWS의 일종의 자격증을 50% 할인된 가격으로 시험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이것을 통해서 드리니까요.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